독해. 네. 공룡 많이 봤어요? 아, 독해 공룡 다 이제 봤죠. 독해 그리고 공룡 좋아해서 이제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왔다고요. 그럼 지금 공룡들 다 어디 있는지 알겠네요. 야, 독해술 몰라보고 독해술 당연히 기억했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하세요. 내가 위치 다 알려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공룡 다섯 마리를 댈 거예요. 네. 그 다섯 마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오, 그 정도야 뭐 독해시 뭐 정말 식은죽 먹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피디님 맨날 그렇게 독해 시키기만 하고 이렇게 이제 다 찾으면 독해 뭐 해줄 건데요? 네. 아! 빙수, 빙수, 빙수. 아! 생각만 해도 정말 좋다. 오케이. 바로 콜 하겠습니다. 한. 네. 한 번이라도 틀리시? 빙수는 없어요. 와, 근데 이거는 좀 빡빡한데? 한 마리라도 틀리시?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도켓은 잘 알고 있으니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갈게요. 네. 첫 번째 문제. 뿔이 세 개예요. 네.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공룡. 오, 뿔이 세 개, 백악기 후기 공룡. 오케이, 이거는 일단 피디님이 처음이라고 조금 살살 해준 것 같은데, 이거 바로 근처에 있다고. 바로 근처에 있다고. 자, 야, 그리고 이 공룡은 도켓이 알기로는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영원한 라이벌로 유명한 초식 공룡. 바로 그 친구란 말이지. 야, 첫 번째 문제 정말 쉬워. 바로 맞췄습니다. 안 물어봐도 뻔해. 트리케라톱스 맞죠? 바꿀 기회? 오, 뭐지 이거? 뭐지? 바꿀 기회를 준다고? 그렇다면 아닌가? 아니야. 도켓은 소신으로 한 평생 살아왔습니다. 트리케라톱스 갑니다. 와!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맞췄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두 번째 공룡. 거대한 남쪽의 대마룡이에요. 네. 그리고 육식 동물이고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약간 컸어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약간 컸다고요? 네, 이 공룡은 어떤 공룡일까요? 오, 자, 이거는 도켓이 살짝 어렵긴 한데, 자, 일단 도켓의 도감을 한번 풀려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케이. 누군지 알았어. 지금 바로 찾으러 갑니다. 간다. 자, 그래서 도켓이, 이 공룡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또 친숙할 수도 있다고. 기가 땡땡! 오오오! 바로 그 공룡이라고, 그 공룡.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의 그늘에 가려져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모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또 유명한 공룡이니까 도켓이 가서 콕 한번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너무 힘들다. 와, 진짜 도켓 이렇게 촬영단에 오면 살 진짜 많이 빠질 것 같아. 와, 너무 힘들어. 팥빙수 반드시 먹고 말겠어. 자, 지금 보면 여기 한 두 마리 정도가 있어요, 공룡이. 자, 근데 이게 육식 공룡이라 했으니까 저 뒤에 있는 공룡은 아니에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조금 더 크다고 했으니까. 자, 피디님, 도켓의 선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얘가 기가노토사우루스 맞나요?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확실합니다. 예! 야, 벌써 2연승이다, 2연승. 자,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내보시죠. 다음 문제 할게요. 예. 자, 초식 동물이에요. 오, 좋아. 초식 동물. 자, 몸 길이 10m, 앞다리의 길이는 뒷다리보다 5개 있고, 앞발에는 5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3개의 발가락을 구부릴 수 있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초식 동물은 누구일까요? 초식 공룡은 누구일까요? 오, 이거 좀 어려운데. 힌트 하나만 넣어주세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어벤져스? 더 어려운데? 자, 초식 동물인데?
어벤져스에 나왔던 네 캐릭터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오, 오케이. 일단 도켓이 좀 어려운데 도켓 생각에는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아니 근데 어벤져스 하니까 지금 도켓이 더 헷갈려. 자, 지금 어벤져스에 뭐가 있어?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그 다음에 저기 로키 그런 게 있었나? 이번에는 도켓이 이번에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도켓이 얘가 이제 아까 얘가 안킬로사우루스 꽈라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번에는 도켓이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도켓의 선택은 1친구입니다! 땡! 야! 아, 뭐지 그러면? 피디님, 그러면 힌트를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아노돈하고 비슷해요. 이구아노돈하고? 자, 이구아노돈하고 비슷하면은 아 그래, 근데 도켓이 이걸 생각을 잘 못했네. 아빠를 쓸 수가 있다면은 이족 보행일 가능성이 크잖아. 오케이, 자 조금 내려가 볼까 그러면? 아 정말 팥빙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자, 얘는 육식공룡이야. 얘는 빼버리고 이구아노돈하고 비슷하다. 자 그러면 초식공룡 중에 이족보행이 가능한 오케이 왔어요. 자 피디님, 도켓이 볼 때는 이제는 정말 틀림없습니다. 도켓의 선택은 바로 1친구입니다! 정답입니까? 틀렸어요. 아 뭐야 이거. 아니 피디님 정답 모르겠어요. 지금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유타라토르예요. 유타라토르? 뭐야? 걔는 어디 있었던 거야? 어? 아 정말 아 저 도켓 너무 아쉽다. 아니 피디님 그럼 이제 이 문제 틀렸는데 그럼 팥빙수는 날아간 거예요? 아 그럼 팥빙수 날아가면 내가 또 다음 게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이스크림으로 타협합시다. 남은 두 문제를 다 맞춘다면. 헐? 이 공룡은 날 수 있어요. 오! 이거는 뭐 친구들 게임 끝났어. 가자. 아 그리고 이거는 도켓이 저번에 왔을 때 한번 얘기해줬던 건데 가장 거대한 새라고 보면 돼. 인류가 아니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컸던 조류. 그 친구는 바로 이 친구 되시겠습니다! 피디님, 정답입니까? 야!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가는 단 하나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번 거는 보너스 문제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 나가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문제 할게요. 예! 이 공룡은? 네!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이빨이 많은 공룡이에요. 이거 도깨비 아까 봤는데? 이빨이 더 많다. 자, 내려가는 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도깨비의 감을 한번 믿어보죠. 자, 도깨비 생각에는 아까 오는 길에 있었던 것 같아.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지금 도깨비 살짝. 야, 지금 도깨비. 자,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 친구도 육식공룡이고, 저 친구도 육식공룡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켓이 선택을 해야지. 자, 와, 근데 무섭기는 이 친구가 살짝 더 무서운 것 같고, 아, 근데 이 친구도 범상치 않은 친구인데. 자, 그러면 도켓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지. 자, 도켓의 전자두뇌를 들려보겠습니다.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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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리. 그래! 결심했어! 도켓의 선택은 피디님 바로 이 녀석입니다! 정답입니까? 공룡의 이름이 뭐예요? 저 공룡의 이름은 저 공룡이랑 도켓 알지? 웨어사우루스. 웨어사우루스. 아 얘기했잖아요. 웨어사우루스. 정답. 오케이. 아 넘어가.
오케이 피디님 오케이. 호명이는 나를 잡으세요. 아니 아니 어 피디님 어 아니 지금 내가 도깨시 안 달려. 오 도깨시 피디님 저 공룡이 공룡. 나노티라누스 나노티라누스 되시겠습니다. 나노티라누스 도깨시. 오케이 정답 정답. 아 오케이 정답 축하해. 아이스크림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 도깨시 오늘 여기 고성에 있는 공룡박물관에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실내 촬영을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바깥에 공원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막 이렇게 미끄럼틀이나 정글짐 같은 놀이기구들도 많고 밑에 가보면 미로길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정말 공룡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번 꼭 놀러오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친구들에게 강추합니다. 강추. 자 그러면 오늘의 도켓 고성공룡박물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